안녕하세요. 간녀의 그 TV에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야기해볼 또 자동차 이런저런 이야기.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진짜 뭐 수입차 타고 다니면은 뭐 카토니 뭐니 뭐 어그러 졸라 끌어 하여튼간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입차 타고 다니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안다고. 이들이 돈 있어가지고 뭐 수입차를 타든 뭐 비싼 차를 타든 뭐 알게 뭐야 여러분들. 근데 그냥 우리나라 이 그 중고차 파리 새끼들 있잖아 여러분들. 특히 더해 2차 타고 다니시면 카포입니다 뭐 어째고 저째고 그냥 조회수 빨아 쳐먹으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어. 그래야지 또 쳐보잖아 여러분들. 뭐 이해는 해. 그것도 뭐 능력이니까. 이런 차를 타셔야지 부자 소리를 듣고 뭐 어째고 저째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무슨 개 쌉소리 존나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그로 존나 끄는 거지 뭐. 그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들? 지들 팔아먹기 존나 힘들거든. 수입차 사가지고 이제 팔아먹어야 되는데 수입차는 중고로 잘 안 팔려요 여러분들. 정신 나간 새끼들이 중고로 저 수입차 타는 거야. 차량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뭐 관심이 많고 정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주변 지인이 타던 거를 인수해 가지고 중고로 가져오는 사람들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중고 시장에 나와 있는 중고차 좋은 거 고르기 쉽지 않아 여러분. 사람들 착각하고 사는 거지. 전문 직종에 있는 애들 기어쳐 나와가지고 그냥 뭐 마치 자기들이 자동차 전문가인 것처럼 막 떠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데를 이렇게 놀아나 전부 다. 누가 뭐 이게 좋아요 그럼 난 하기 싫텐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누가 막 옆에서 권유해주고 막 마트 같은 데 가서 막 이거 사시면은 저기 두 개 줘요 막 이래. 나중에 보면 막 그람수가 적은 게 두 개로 쪼개져 있고 가격이 더 비싸 어떨 때는. 누가 막 사라 막 이러면은 더 사기 싫어. 막 이게 좋아 그러면 더 하기 싫어. 과도한 뭐 대출이나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수입차를 사가지고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예, 뭐 그게 틀린 소리는 아니야. 수입차와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쌈박질하게 만드는 거야 뭐야. 이상한 프레임 씌워가지고 막 수입차 타고 다니면 큰일 나고 막.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수입차 타고 온 놈들은 웬만해가 국산차로 넘어오기가 힘들거든. 한번 경험을 해보면. 왜 그러면 차량 바꿀 이유가 없을 만큼 만족도가 높아. 물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국산차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긴 했지만 수입차 맛을 본 놈들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타던 차 계속 타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무리해서라도 좋은 차를 또 타려고 하는 그렇거든. 왜 그러면 여러분들 수입차를 걔네들이 가져가잖아 여러분들. 팔아먹으려고 가져가봐야 워런티 없거나 뭐 이제 보증기간이 끝났다든가 이런 거 가져가가지고 지네들이 고쳐가지고 다시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고 세워놓는 주차비용이나 이거 수입차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 유지관리가 팔릴 때까지. 그렇다 또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야 국산차들처럼. 그러니까 걔네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걔네들. 풀옵션. 아 누가 깡통을 타고 다니는 뭐 남자는 풀옵션이지 뭐 이딴 개소리를 막 쌉소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가가지고 옵션 과도하게 막 탑재시켜가지고 이제 사는 거야. 왜 지들이 팔아먹기가 좋거든. 뭐 어떻게 됐던 간에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옵션이 많은 차량이 있으면 누가 팔아먹기가 좋겠냐고. 중고로 신차 사는 사람들한테 과도하게 자꾸 그런 이상한 얘기들 개쌉소리 같은 얘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옵션 있는 차를 자꾸 탑재시켜가지고 과도하게 비싸게 차량을 똑같은 껍데기 차량을 더 비싸게 주게 사게끔 살 때부터 그래놓고 시간이 흐르면 지네들이 중고차로 가져갈 때는 옵션이 어느 정도 달려있는 차들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야 판매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딴 개쌉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프레임. 카포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들. 아니 남이야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수입차를 타든 뭐시 그게 뭐 알 게 뭐냐고 여러분. 물론 과도한 대출을 내가지고 무리해가지고 사면은 진짜 카포가 될 수도 있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동차 살 때는 여러분들 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 잘 맞춰서 산단 말이야. 일반 소비자들은. 그리고 자동차라는 건 여러분들 껍데기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거 타고 다닌다 그래도 잠깐 좋은 거야 잠깐. 옵션 있는 게 뭐 훨씬 더 뭐 차량 가격을 많이 받아먹는다 그런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연식 변경 차량들의 웬만한 거 다 그 옵션 깔아주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살짝 비쌀 수도 있지, 옵션 있는 차들이. 예? 근데 큰 영향이 없다. 특히 여러분들이 팔아먹을 때는 걔네들이 뭐 가격 잘 쳐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적당하게 깡통차 사가지고 옵션 진짜 필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만 집어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기아에서 통풍 시트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난을 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라고. 자동차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차팔이 새끼들 나와가지고 그냥 맨날 들어보면 막 수입차 타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냥 차라리 나와가지고 옵션 없는 거 사시면 우리가 저 중고차로 가져가가지고 팔아먹기 힘듭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뭐 수입차 어쩌고 저쩌고 씨 나는 저기 여러분들한테 깡통차만 그냥 최고다. 대한민국 차는 매일 말씀드리고 있잖아. 이런 리뷰어가 어딨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현대차 기아차 막 더럽게 막 욕하잖아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조회수가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한국차만큼 현대기아차만큼 옵션을 푸짐하게 엔트리급이든 뭐든 넣어주는 저 자동차 회사가 그다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또 자국 생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혜택도 있어. 여러분은 만약에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자동차 생산 안 하는 나라 가봐요. 자동차 값 존나 비싸. 소형차도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뭐 카톤이 뭐하니 뭐 씨, 그런 거에 너무 놀아나지 말라고. 새해에는 좀, 예? 다들 그냥 카톤 가지고 그냥 다들 뭐 저도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지만.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오늘 정리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